자, 안녕하세요. 10시 체크아웃을 했고 이제는 우에노역으로 갈 건데요. 나리타 타고 그리고 갈 거예요. 다들 고생 많았고 마무리도 재밌게 열심히 해봅시다. 어제 고생했네. 얘만 혼자 잘 놀다 왔네. 너 오늘 택시 비대. 형이 내가 그 작은 이거를 걸어놔. 이거를 누굴 걸어놔. 안 돼, 벌어줘. 너 돈 낼 거야 이거? 얘들아, 너, 마지막 날 왜 다 와서 싸우려고 그래? 너 하루 더 남잖아. 내가 왜 하루를 남아? 나 내일 휴가 쓸까 생각 중이야. 나 내일 출근할 거야. 아, 나도 휴가 쓴다. 너 계속 아프다고. 넌 시험 공부해야 돼. 벤이 왔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돈이 최고야. 그래서 아침 뭐? 아침은 일단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맛있는 거. 그거 위 냄새 위. 아, 동현이 지금 침울하잖아. 이 집은 너 때문에. 그것도 나 때문이야. 너가 아침부터 건드려가지고. 너 뭘 건드려? 나 때문이야? 아니야. 원래 피곤하나. 현주도 좀 얼굴 좀 보여줄게. 우리가 이거 최초에 탔었으면 좀 벌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진짜 올라갔다 내렸다 계단하고 그 에스컬레이터 좋은 데다가 트렁크 두 개에다가 진짜 힘들었겠다. 거기다 박살나 어떤 형이 맨날 현수야 좀 잘하고 있어. 우리 밥 먹으려고 지금 매기지 서비스 센터에 와가지고 가방을 맡기려고 합니다. 가방 맡기려고 하는데 하루에 한 개당 900엔이고 3시간 정도만 맡기려고 하는데 3시간에 600엔 정도 됩니다. 코인라커룸보다 여기가 더 싸고 3시간 안에면 600엔이고 장가방까지 하면 서비스를 200엔 해서 총 800엔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현 좋아한다. 다들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2시까지 짐을 맡기기로 하고 계산했습니다. 저는 큰 거,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100회까지 해서 12,000원 정도 나왔고요. 밥 먹으러 어디 가나요? 가정식집 가지 않나요? 가정식집, 일식 가정식집에 갈 거예요. 아, 나는 연어구이가 너무 먹어보고 싶어. 난 고등어구이에다 오차 찍해. 우리 진짜 여행하면서 제대로 된 음식을 잘 못 먹은 것 같아. 이번에 음식을 포기하고 돌아다니기만 그러니까 했어. 식도락 여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원래 여행. 그러니까 다음부터 식도락으로 가자. 가는지 알고. 여기서 넘어가야 돼. 여기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네. 짱순 어디 갔어? 예. 장수야 건너야 돼. 장수야 건너야 돼. 냅둬 사진 찍게. 냅둬. 다음 순에 건너라고. 여기는 우측보행이야 또? 이게 우측통행인 곳이 있고 좌측통행인 곳이 있는데 맛있는 냄새 안 나. 우측통행인 곳은 올림픽 이후에 생긴 거라고 장수가 얘기해줬어. 아, 하이 노소. 아,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장수의 아 잠깐 타임이었어요. 여기 이름 뭐였지? 모토. 오토야. 1번 가정식을 먹으러 왔어요. 형들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는 본 메뉴고요. 카레도 있다. 가치동도 있어. 가치 카레. 이거 뭐야? 그냥 기본으로 먹어. 맛있겠다. 그럼 이제 가까. 이거 내가 시켰어. 오케이. 나도 먹자. 고등어? 이거 뭔 차이야? 이거는 정식이고 이건 단품. 단품은 이렇게만 나오고 정식은 이렇게. 근데 이것만 먹고 좀 너무 단촐한데? 그래? 사이드 먹었나? 이것도 맛있겠다. 이건 규동인 것 같아. 저희 둘 셋은 또 찢어져가지고 쟤는 돈키호테랑 유니클로 갈 거고 저는 마트, 슈퍼마켓, 일본 슈퍼마켓은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응. 거기 가서 오차즈케랑 후리카게 살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또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무인양품. 무인양품 가서 식료품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한번 둘러보려고요. 마트를 한번 가봅시다. 저도 후리카케 사가지고 자취할 때 아침에 밥 먹기 귀찮을 때 그렇게 조금씩 챙겨 먹으려고. 우리 자식 엄마 미안해. 우리 자식 엄마 미안해. 안녕 올게요. 아무튼. 자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그런 마트 느낌은 안 나. 그래? 일단 한번 돌아보자. 안녕하세요. 하이. 후리카케와 도코데스. 하이. 후리카케와 도코데스. 후리카케와 次のこっち側なんだけど 하나 1個 2個 向こうのこっち側. 感じ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うどこの裏側のね、真裏でもいいや。もう一歩先のちょうどこの真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ブリガチもあるんだ。あ、いろんなこと。お、ネギといった。お茶漬けもいいな。お茶漬け？裏場所か。わさび。わさびか。わさび。カツ。 어디냐고 물어봤어. 아리가또고제마아리가또고제마네개 들어가 있대. 응. 종류별로? 응. 이건 뭐지? 이건 좀 새우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매운맛. 매운 건 시유노. 사케 어때? 연어? 응. 하나만 해줘. 난 타마고. 무조건 타마고 살 거. 그렇게. 이거 갓수오. 오, 갓수오. 두 개 넣어. 이건 소고기. 어, 이것도 맛있겠는데? 새우랑 조그만 물고기들? 어, 모든 것도 다 섞여 있어. 오. 이건 채소. 채소도 이것도 근본이거든. 이거 밥이랑, 뭐지? 밥이랑 아니야? 김. 운하기. 운하기면은 장어. 이건 이게 애리고. 아 이거 소돼지. 아 이건 고기. 이건 고기. 한번 먹어볼까? 하나씩 긁었겠네. 네 저희 마트에 갔다 왔고요. 뿌리카케랑 이것저것 오차즈키 같은 것들도 샀어요. 되게 현지 마트 같은 느낌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마트보다는 진짜 막 하모니마트? 그런 느낌이었죠.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오차즈케 어디냐고 물어봤었잖아. 아. 이거 오차즈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후리카게다 하면서 밥에다 올려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렇게 맞아. 얘기하는 게 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그냥 즐겁기도 하고 이번 여행을 갔다 오고서 느끼고 아까 전에도 쇼핑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내가 원하는 여행은 약간 도피성으로 하는 여행이거든. 그냥 내가 있고 싶은 데를 떠나고 정말 나를 모르는 곳. 물론 한국도 나를 모르긴 하겠지만 언어도 안 되고. 한국에서 알아봐. 쿠퍼 유튜브 아니냐고. 알았어 알았어. 영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도 안 되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도피성으로 가고 싶거든. 현지인들 안에서 녹아들어서 아무도 나를 모르고 누가 나 찾지도 않고 이번 여행을 돌아보면서 느꼈는데 딱 그 여행에서 여행지는 딱 한 번만 가고 그냥 숙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처 뭐 캡슐 호텔도 가고 막 커피숍도 가고 슈퍼마켓도 두르고 자전거도 타면서 공원도 가고 그것도 아니면 또 숙소에서 누워서 자도 되고 좀 그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고 좀 휴식하고 싶은 여행이 나에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 너도 즐거웠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앞으로는 따로 여행 다냐? 응. 그래. 유현이 형이랑 쓸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승재 형입니다. 잠깐만. 뒤로 좀 더 가야 돼. 가로등 때문에. 봤어요, 형이. 여기는 다리마다 이렇게 상점가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 다리 밑에로다가 딱 이렇게 상권을 살려놓은 게 신기하다. 어때죠? 자, 지금 돈키호테에서 동현이 선물 사고 우리는 다시 유니클로를 한번 구경하러 갑니다. 아이언.
종현이는 드디어 자기 선물을 사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걸 사셨나요? 상품화된 실존하지도 않는 그런 무언가들? 실리콘 덩어리 맞죠? 아니에요. 저희는 공항 가는 스카이라인을 탔고요. 여기 옆에 아이언 많이 아파? 나? 어 정신적으로 좀 그래도 왜? 제대로? 오늘 너무 좋다고 나갔잖아 학교 나갔잖아 괜찮아 지금 현수랑 성재형은 기지묵지 늦고 정현이 형이랑 승민이 형은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현수 이번 여행 어땠어? 좋았어. 어? 그렇게 비호체적으로 나올 거야? 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알았어. 나리타 공항에 왔습니다. 나리타 도착. 이제 갈 거는 모바일 다 해봤고 우리도 한번 무게 재볼게요. 자, 지금 짐을 다 옮기면서 다시 리피케이션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넣지? 테트리스 시작. 무게를 럴추 다 맞췄네요. 테트리스 완료로 제 1터미널이라 터미널이라 해서 왔는데 아니 1터미널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창에서는 1로 돼있거든. 여기서 2로 돼있어. 일찍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진짜 자연재 아니야? 이건 진짜 자연재이지. 어떤 자연이 재해를 일으킨 거야? 이제 나도 네이처 아마겟돈 파워까지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왜 찍는지 다들 말해. 살다 살다 비행기에서 라면을 사 먹다니. 내가 필름이랑 LP 관련된 거를 한 번쯤은 돌아볼 줄 알았거든? 하나도 안 본 게 너무 신기해. 안 한 게 조금 아쉽다. 일주일이었으면 어땠을까? 일주일이었으면 우리 다 했겠지? 하고 웃으면서? 그럼 시간이 늘 짧아.